drop.안녕하세요.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타니에룩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패스룸에서 나오는 닥터 스프레이입니다. 롤리폴리가 좋아하는 캣타워와 캣티를 거의 매일 닦고 스크래처를 세탁하지만 살균을 해줄 수 없어 찾던 중 패스룸에 닥터 스프레이를 구매했습니다. 현재 세트 제품으로 19,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. 세트에는 스펀지 타올 제일 작은 사이즈와 스프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패키지입니다. 3.5세대 신개념 살균 소치제라는데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패키징이 너무 귀여워요. 스펀지 타올은 목욕 용품 구매했을 때 제일 큰 사이즈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세탁 후 사용하거나 털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초순수 정제수라는데 전 이런 거 몰라요. 롤리폴리한테 테스트할 수 없으니 제 팔에 뿌려보겠습니다. 향은 약간 은은한 수영장 락스 냄새 나는 것 같고요. 끈적하거나 찝찝함은 전혀 없어요. 그럼 이제 캣타워와 캣티를 뿌려보겠습니다. 휘리릭. 사용법은 분무기 뿌리듯이 대상에 1회에서 2회 분사하라 되어 있지만 롤리폴리가 처음이라 거부감을 느낄지 몰라 저는 한 번씩만 분사하였습니다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캣타워는 아리스텝 건데 원목 코팅 제품이라 닦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열심히 닦았습니다. 뿌리고 나서 바로 올라와서 캣타워를 사용하는데 롤리폴리가 별 거부감 없이 사용하는 거 보니 성공인 것 같습니다. 이번 패스룸 닥터 스프레이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역시 지갑으로 나와 지갑으로 키우는 롤리폴리입니다. 다음 주에는 패스룸의 클린업 매트를 리뷰할 거예요. 저는 이렇게 패스룸 전 제품을 다 구매하는 충신이 되었습니다. 찡긋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니엘룩이었습니다. 아 참참, 구독과 좋아요도